오늘 아침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단념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 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에게 아나니아가 얘기하기를 14절 말씀에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죄사함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를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이름, 내 행위를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주님의 뜻이고 경험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그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증인이 없을 때에 그 일을 확정해 주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을 경우에 어려움이 됩니다. 또 보고 듣고 했지만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또 그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도 이것입니다. 보고 들은 우리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해야 될 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17절부터 24절까지 사이에 보면 바울의 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중첩되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이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계심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임금들과 높은 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방의 빛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사울에게 확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자, 바울의 소명을 이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였을 때에 2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하는 것을 듣다가 이 말하는 것까지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까지를 얘기하였는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이 말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하게 만들었을까? 이 말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노하였을까? 두 가지 측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서 이러한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거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순종한다,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이들은 그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되었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그 최고 결정 위치에 있는 유독 바로만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망하게 된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일을 거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맏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순복하고 순종하는 백성일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진단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아라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웃 나라 이방인들에게로 이 바울 사도가 간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큰 거부감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저들 이분법입니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이방인이다. 이런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핵심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구별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구별일까 아니면 분리일까?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으로 가라. 구심적인 삶이 원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신약의 명령은 가라입니다. 구약의 명령은 오라라는 것이었지만, 가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대응인데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그게 보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다섯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26절에도 이는 로마 시민이라. 27절에도 내가 로마 시민이냐. 28절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29절에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히 큰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디에 가든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천부장이 28절에서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거금을 희사하고 그 도네이션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할 만큼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상위 20% 내에 지극히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공직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고위층의 호위를 얻거나 이처럼 돈을 많이 희사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생각할 때에 이에 비해서 천국의 시민권은 출생에 의해서나 선행에 의해서나 호의에 의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6절에서 본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시티즌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민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특권을 가지는 시민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을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의 간증 속에서 이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를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목이 고든 백성일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민권을 우리 주신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경험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보고 들은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